자, 그거를 우리가 쌍을 맺는 거예요. 티테스트랑 아노바는 항상 쌍쌍이에요. 자, 그래서 그룹이 두 개면 인디펜던트 샘플, 티테스트고요. 그룹이 세 개 이상이면 원웨이 아노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얘는 그래서 그룹이 두 개가 아니고요. 세 개 이상. 자, 여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매장인데 매장이 몇 개가 있어요? 총 네 개가 있어요. 그럼 네 개 매장 간의 고객 만족도 차이를 보니까 원웨이 아노바,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통계학은 분석 기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통계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쓰세요. 이게 정확합니다 라고 알려준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왜 여기다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걸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 방법론을 제가 그 문제 유형들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 유형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문제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데이터를 딱 던져주고 답을 구해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문제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거를 통계를 돌려야 될지 데이터 만능력으로 돌려야 할지, 통계 돌리면 통계 중에서 차이 검정을 해야 될지 관계 검정을 해야 될지, 차이 검정하면 이거를 t테스트로 해야 되는지 아노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석 기법들이 있다고. 자, 리피티드 메저드 아노바는 아까 전에 나를 두 번 측정했다 그러면은 failed, 두 번에서 대응 이렇게 썼는데 세 번 이상이면 그냥 리피티드라고 쓰는 겁니다. 원래는 리피티드인데 t테스트가 약간 두 개 이하로 분석 방법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참여 전 3개월 후 6개월 해서 반복을 몇 번 똑같이 쟀느냐. 그래서 두 번째 쓰면 대응표본 t테스트. 끝에가 항상 두 개면 t테스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 개면 무조건 아노바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뒤에는 무조건 t테스트냐 아노바냐. 그 앞에 말이 조금 틀리죠? 분석 기법들마다. 그래서 얘는 쌍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게 있어요. 요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방법 중에 관련이 있는 변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우리 그룹을 나누는 게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하나예요. 자, 성별에 따른 차이 또는 안경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혈액형에 따른 차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t테스트 아노바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험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식품 회사 들어갔어요. 여러분 식품학과, 식품학과 있죠? 식품학과 들어가면 식품학과 같은 경우에 연구소에 가서 이제 음식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요건이 있냐면 지금 통닭의 맛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통닭의 맛은 튀기는 온도가 있겠죠. 기름 온도. 또 두 번째, 튀기는 방법이에요. 오븐에다 튀기느냐 기름에다 튀기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맛의 차이가 결정이 된대요. 자,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튀기고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튀겨서 맛의 차이를 구하면 t테스트 두 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튀길 때 온도 따로 튀기고요 방법 따로 튀기고 하나요? 아니죠. 이 온도에 이 방법을 섞어서 하죠.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룹을 우리가 요인 또는 변수라고 하는데 이 변수가 두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뭐를 결정할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음식의 맛은 온도하고 방법이 두 개가 동시에 이게 연구가 돼야 돼요. 하나씩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씩 따로 하면 t테스트 아노바를 따로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실험 연구하는 경우에는 두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분석 방법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온도를 200도, 300도 튀겼을 때, 또 기름을 오븐과 기름에 튀겼을 때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200도에 오븐에도 튀기고, 200도에 기름에도 튀기고, 300도에 오븐에도 튀기고, 기름에도 튀기고 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건데 이렇게 갑니다. 얘는
이런 그래프를 찍어내요. 나중에 분석,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를 돌리면 그래프가 찍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이게 Y가 맛이에요. 맛인데, 200도로 튀겼을 때는 둘 중에 뭐가 맛있어요? 오븐이 더 높죠. 이게 높은 게 맛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를 100점으로 점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0도 튀겼을 때는 오븐이 더 맛있죠. 300도 튀겼을 때도 뭐가 맛있어요? 오븐이 더 맛있죠.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거는 300도에 오븐에 튀겼을 때가 제일 맛있죠.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요인들 간에 인터랙션이 없다. 그럼 뭐예요? 300도에 5분으로 튀겨. 끝. 이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변수가 서로 컴플렉스, 영어로는 이제 컴플렉스, 이제 뭐냐면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발생하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200도 튀겼을 때는 뭐가 맛있어요? 기름에 튀기는 게 맛있네요. 300도 튀겼을 때는 뭐가 맛있어요? 오븐에 튀기는 게 맛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장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점에서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레시피를 막 개발을 해서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야, 200도로 튀기고 싶은 사람들은요, 우리 기름에다 튀기시면 되고요. 오븐에다 튀기는 사람은 300도다 튀기세요. 그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연구해서 레시피를 만들어 갖고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연구소에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이 신제품 이런 것도 개발을 할 때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쓰는 게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선호도 개발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게 요거예요. 총 6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6개예요. 더 없어요. 이 6개를 딱 보고 아 얘는 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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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거를 해석할 줄 알면 돼요. 나중에 요건 이제 통계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게 있어요. 2way repeated measure인데 똑같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반복. 얘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말 이름대로 repeated인데 그러니까 2way인데 요인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이 하나 들어가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를 실험 연구할 때 많이 써요. 여기 지금 간호학과는 없죠? 제가 이제 간호대나 병원 쪽에 의사들, 한의사들, 간호사들, 이제 통계를 제가 많이 가르쳐 줍니다. 제 책이 이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간호학과들은 다 제 책 갖고 공부합니다. 통계 분석할 때. 근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연구한 거를 제가 같이 연구해 둔 거예요. 그 박사하고. 뭐였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술을 하면은 통증이 들어오잖아요.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맞죠? 주사를? 통증 완화하는 주사를 뭐라 그래요? 진통제를 맞죠? 근데 진통제를 맞으면 이제 좀 덜 아면 돼요. 통증은 완화되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통제를 이제 안 놓으려고 하는데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 개발된 게 아로마 향기약. 뭐죠? 여러분들 촛불 향초. 뭐죠? 여러 가지 아로마들이 많이 있죠. 향기 나는 게. 그런 걸 이용해서 아로마 테라피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향기요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수술한 사람한테 사전에 통증을 잽니다. 통증을 재고요. 사후에 통증을 재요. 그래서 사전 통증, 사후 통증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만약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완화되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완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는 방법이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팀을 둡니다. 얘는 가만히 놔두는 팀. 그걸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대조군.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리고 실험군이 뭐냐면 여기다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가만히 놔뒀을 때는 이 정도 통증이 감소하는데 우리 약을 먹고 우리 치료법을 통해서 더 감소됐어요.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아무 차이가 없으면 원래 동등하게 나가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통증이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수술을 같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 차이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한쪽은 약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럼 이만큼 통증이 완화되겠죠, 자연적으로. 얘는 자연적인 통증 완화예요. 그런데 이쪽은 내가 약을 줬어요. 향기요법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죠, 요 근처로. 맞죠? 근데 이만큼 어떻게 돼요? 약이 더 효과를 발생해서 통증을 완화시켰죠. 저만큼이 뭐예요? 약의 효과입니다. 지금 저거만큼. 그래서 우리가 실험 연구할 때 좋은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2회 리피트를 많이 쓰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대조군, 그러니까 비교할 군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하는 군을 만들어주고 전과 후를 측정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2-way repeated. 한 번을 반복해서 전부를 측정해 주니까 그룹 두 개를 놔두고, 그래서 이름이 2-way repeate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차이 검정은 총 7개예요. 이거보다 물론 몇 개가 좀 더 있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안 쓰세요. 이 7개만 하면 차이 분석, 어떤 그룹 간의 차이 분석하는 거를 다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요. 방법론만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통계 검증 이런 거는 여러분들 통계 시간에 따로 배우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못 가르쳐 드리고요.